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 TV 설치한 수인입니다. 되게 민망하네요.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요.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조준 못하는 강아지. 조준 못하는 강아지. 이게 새나개에서도 가끔 이렇게 사연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나개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왜 그러는 거야? 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. 사실 저희 집 강아지도 그랬습니다. 세상이 말고 버블이. 버블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앞발만 패드에다 올리고 화장실에다 올리고 오줌을 싸다 보니까 남자아이인데 이 화장실과 바닥에 면으로 오줌을 싸면서 아시죠? 이 쫙 그 안으로 퍼지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되게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? 그리고 얘는 왜 그럴까? 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.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강아지한테 이건 전 세계 누구도 몰라요.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. 근데 뭐 추측할 수 있는 걸로는 첫 번째는 교육을 할 때 강아지는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. 네 발 중에 두 발만 올라가 있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했을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특히 패드만 올려놓는 경우 올라갔을 때 네 발이 다 올라가면 좀 미끄럽다. 뭔가 흔들린다. 근데 사람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술집에서 되게 허름한 술집에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변기에 앉았는데 변기가 흔들려요. 아 그러면 거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. 전 심지어 흔들리는 순간 옆 건물로 갔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화장실은 이 해우소라고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푸는 공간인데 불안정하면 강아지들이 다 올라가기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혹시 화장실이 좀 미끄럽지 않은지 아니면 교육할 때 조금 강아지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냐? 사실 교육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해서 두 발만 패드에 올라가 있지 않고 네 발이 다 올라가 있을 때만 칭찬하고 간식은 절대 패드 위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. 밖에다가 던져주는 거죠. 패드 위에 네 발이 다 올라가 있을 때 칭찬해주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이 트레이너가 아니신 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관리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이게 남자분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항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. 한 발 더 앞으로. 그리고 이 소변기에 막 관역도 그려져 있어요. 거기에 맞추라고. 강아지들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버블이와 그리고 많은 조준 못하는 강아지를 성공적으로 교육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정확하게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타겟팅이라는 방법으로 네 발 다 올라가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입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. 저희 버블이가 그래서 이 육각장으로 주위를 두른 다음에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줬었어요. 문 입구를.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여기를 폴짝 뛰어 넘어 들어가야 돼요. 어쩔 수 없이 네 발이 다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에서 싸게 습관화를 시키는 거죠. 화장실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화장실 훈련 이러시는데 화장실은 절대 훈련이 아니에요. 저는 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교육도 아니고요. 화장실은 습관입니다.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 나 오줌 마려 하면 엄마가 변기 위에 올려놓고 옆에서 쉬 해주시면 그게 습관이 돼서 우리가 지금도 변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. 강아지들도 습관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만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네 발이 다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테리어적으로 좋지 못하잖아요. 나중에 빼보세요. 그럼 애들 다 그냥 무조건 네 발 다 올려놓고 쌉니다. 되게 겁 많고 소심이들은 이걸 그냥 무턱대고 이걸 설치해 놓으면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거실 중앙에 이 문을 두고 간식 같은 거 던져서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교육을 하고 이 설치를 해주면 100% 고쳐집니다. 100%. 그러니까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조준 못하는 아이들은
이렇게 환경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많이 추천드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잘 고쳐지지 않으면 그냥 야외 배변 배뇨를 유도해도 괜찮습니다. 산책을 하루에 두 번 이상 해보세요. 많은 강아지들, 한 80% 이상의 강아지들은 밖에서 싸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조준 못하는 아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네, 도움 됐다고 하시는데 오늘 조준 못하는 강아지들에 대해서는 네,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안녕.